오늘 뭐를 해볼 거냐면 이 쉐이커 가지고 머랭을 칠 수 있는지 이 정도. 쉐이커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들이 나와 있는데 쉐이커를 차게 두고요. 계란 흰자 두 개 풀어놓은 거. 살짝 흔들었는데 벌써 거품이 났습니다. 얘 거품이 나면서 부풀어 오르네요. 그래서 쉐이커를 꽉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. 공기를 빼주고 다시. 얘 머랭을 치면서 얘 공기가 안에 팽창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기를 빼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거품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현재 거품은 이 정도 만들어졌는데 좀만 더 치면 이 정도 머랭이 쳐졌어요. 좀만 더 하면 안 떨어지는 이렇게 쫀쫀한 머랭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팔이 너무 아파서 오늘 머랭을 쳐봤는데 뭐 이 정도 느낌에. 오늘의 결론은 쉐이커로 머랭을 칠 수 있다. 단 추천하진 않습니다. 팔이 너무 아파요. 팔이 너무 아파요. 팔이 너무 아파요.